오빠! 오랜만이네. 여기서 만나네? 오랜만이네요. 둘이 데이트하는 중인 건가? 네. 가자. 가자. 최나 오빠, 진짜 형편 없게. 아, 그럼 저 싹대기 그럴까요? 야. 재밌었으면 좋겠다. 네가 만든 일이야? 난 몰라. 나 전혀 모르는 일이야.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이태리 와인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네. 너 웰던이지? 주시면 될 것 같아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선배 미안. 오늘은 그냥 갈게. 그럼 같이 가자. 아니야, 나 혼자 갈게. 너 뭐야? 왜 도망가는 건데? 뭐가 무서워서? 내가요. 절대 안 된다고요. 앞으로 절대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. 아직도 이러잖아요. 자꾸 보고 싶고 안고 싶고. 그리고 서준 씨가 아픈 거 보면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. 보고 싶어서 가족으로라도 만나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게 됐다고요. 근데 우리 안 되는 거 맞잖아요. 그럼 되는 건 뭔데?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면서 서로 잊어가는 거? 그러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무너지는 거? 그렇게라도 해요. 나 앞으로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. 서준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서준 씨가 좋아졌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쉬울 거예요. 하나. 나 무서워요.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자고요.
이번엔 이놈을 마셔볼까? 왜 안 되겠냐? 자. 아. 왜 생각해도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냐? 그래서 뭐야, 네 감정은?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? 부모님 상관없이 같이 도망이라도 갔으려나? 그건 안 되지! 내가 해설을 해줄게. 선언이는 지금 그 가시네를 좋아하는 기라. 뭐? 그게 누구? 니랑 그 가시나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기가. 어? 아닌데? 니네 부모님 잘 살고 계시잖아. 너 다 들었어? 다 들었지. 야, 니는 술집을 그렇게 서사적으로 하나? 참 웃긴 놈이네, 이거. 어, 미호! 야, 마침 잘 왔다. 너네 오빠가 좋아하는 가시네가 누군지 알아? 뭐? 말하면 안 되나? 너네 부모님 얘기도. 대체 무슨 얘기야? 너 준이랑 영화 보러 간다며? 왜 여기로 온 거야? 준이 오빠 여기로 안 왔어? 어, 안 왔는데? 왜? 영화 안 봤어? 야, 니는 섭섭하고 준이만 찾나? 전설 오빠는 오늘 나 건드리지 마. 야, 건드리긴 또 언제 건드렸다고, 참. 진짜 한번 건드려줄까? 요래? 요래? 요래, 그럼? 아! 아, 준이 오빠랑 또 정원사 걔랑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. 니네랑 간접 키스했다, 이 가시네.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늦게 와? 버스를 잘못 탔어. 아깐 미안해, 선배. 얘기 좀 하자. 아, 나 오늘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? 하나야, 나 이제 네가 허락하지 않아도 네 일에 개입해야겠어. 그러지 마. 나 선배까지 잃고 싶지 않아. 아니, 난 네 행복이 최우선이야. 너는 선생님 행복 걱정하고 서준 씨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네 생각은 안 하잖아. 왜 계속 그런 관계에 묶여 있는 건데? 네가 널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도 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어. 나 내 생각해. 엄마 생각하고 서준 씨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야.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너만! 상처받게 생겼잖아. 선생님께 얘기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. 선배. 엄마. 어, 하나야. 엄마.